자, 두 번째 해제가, 자, 이번에는 좀, 아까는 첫 번째 해제는 이제 좌우대칭, 원점에 대해서 좌우대칭형인데, 두 번째는, 자, 요런 걸 그리는 건데, 사실은 아까 했었던 거에 비해 새로운 건 별로 없어요. 새로운 건 별로 없는데, 좀 새로운 명령 몇 가, 한두 가지만 배운다는 개념으로 가볍게 한번 가봅시다. 아까 아마 첫 번째 해제를 하고, 뭐, 연습할 시간도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자, 요런 타입의, 부품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요 단락은 맨 마지막에 한 가보면은 87페이지쯤에 가보면은 연습 예제 도면도 제가 두개 정도 준비를 해놨어요. 요거 가지고 하시는데 그냥 그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여기는 설계 개념이라는 게 그다지 없어서 상관없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거는 검사할 겁니다. 어떻게 검사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린 걸 치수 변경시킬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속 피처가 에러나면은 탈락입니다. 그건. 자, 요렇게 예제를 그리는데, 자, 요거를 일단 여태까지 하셨던 거는 저장을 하시든지, 자, 저장하는 방법은 풀다운 메뉴에 보면 저장이 있죠? 저장 명령을 눌러서, 자, 원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프로그램 닫기가 있고, 그다음에 파일 닫기가 따로 있거든요? 파일 닫기를 눌러주시면은, 자, 파일이 닫혀집니다. 그리고,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죠. 뭐, 단축키를 소개시켜드리자면은 Ctrl N을 누르면은 새 문서가 열립니다. 그다음에 파트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 자, 일단 아까 우리 새 파일 열면 뭐 했었죠? 그렇죠. 정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그려야 되니까 스케치를 그릴 면을 선택해야 되죠. 정면을 선택한 다음에 스케치 명령을 클릭합니다. 자, 요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조금 뭐랄까, 이 형상의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았는데, 저는 이렇게 그리자는 의견이었고, 자, 이건 그냥 보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저는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었고, 아니면 다른 엔지니어 분은 그게 아니라, 그냥 원점에서 이렇게 그리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더 좋아 보이세요? 전체 그림이 딴게 의미가 있는 것 그렇죠. 그게 나아 보이죠. 근데 여기서 속단해야 되지 말아야 될게 제일 위험한 게 설계 분야는 설계 분야에 따라서 각각의 그림 방법이 따로 있고 엔지니어도 엔지니어에 따라서 그림 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초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솔리드웍스나 설계 개념이 있는 사람이 이 방법이 편하다고 그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반드시 정답이라고 속단을 내는 것이 가장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다만 어느 정도 법칙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 내가 설계 변경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수준의 모델링이면은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후속 피처가 에러나가 날수 있는 자, 설계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모델링은 올바른 모델링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교재는 제가 그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이번에는 프로파일 선택이라는 것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교재인 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스케치에서 자, 중심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첫 번째 예제에서 했었죠? 중심점을 클릭하고 마우스로 움직여서 자, 이렇게 중심 사각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도면에 보면 아마 가로 150, 그 다음에 세로 100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인형 치수로 가로 150, 그 다음에 세로 100. 자, 이렇게 치수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새로운 명령 하나 배우게 되네요. 선 명령입니다. 선은 보시면은 여기 확장 버튼을 누르거나 클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선 삽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하고 중심선인데, 이 중심선은 나중에 그, 회전 타입 명령을 할때좀 배우게 될 거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요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선. 선도 AutoCAD와 마찬가지로 그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솔리드웍스는, 자, 구속 조건, 스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리기로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그냥 대충 그리지 마시고, 나중에 트림으로 자르겠지,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다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되면 이게 스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냅이 되면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스냅이 되면은 커서 끝에 이렇게 스냅이 됐다고 구속 조건이 미리 보기가 돼요. 이랬을 때 클릭. 그리고 선도 수직선이나 수평선을 그릴 때 그냥 막 그리지 마시고 이렇게 갖다 대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십자선이 표시가 되죠. 그랬을 때 보세요. 제가 어느 정도 수직하게 갖다 대면은 자, 연필 끝에 이렇게 수직 마크가 붙죠. 요랬을 때 클릭하면은 선의 수직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게 바로 솔리드웍스 스케치 시스템의 구속 조건 추적 능력이에요. 자동 구속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이랬을 때 클릭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평선도 그렸을 때, 이렇게 대충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란 선에 갖다 댔을 때, 연필 아이콘 끝에 노란색으로 수평이란 요게 보였을 때, 여기 인식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치수를 넣을 때, 도면에 보면은 여기 50, 여기 7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치수를, 자, 여기 치수를 50, 70 냈잖아요. 이 치수가 맞는 걸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숫자에 맞겠죠. 50, 70이 맞겠죠. 그죠? 근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설계를 하는 기본 프레임을 잡는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여기에다 50이 맞을지 아니면 이 치수가 더 중요할지. 그렇죠? 그거를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서 보이는 이 치수 있잖아요. 이거는 현장 작업자들이 가공하라고 참고로 내준 치수예요. 이건 도면 치수입니다. 우리가 설계 의도를 반영해서 그려야 될 치수들은 반드시 이렇게만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여기 터진 구간이 더 중요해. 그럼 치수를 여기다 넣어놓는 게 맞겠죠. 그것이 바로 설계 의도에 대해서 모델링 치수를 넣는다는 개념이에요. 일단은 뭐이 모델에서는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으니까 치수를 넣는데, 보시면은, 자, 여기서 50이라는 치수가 넣기 좀 그렇죠. 그런데 점과 점을 찍어서 넣는 치수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넣지 말라고 권장해 드립니다. 요거는 아마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은. 그래서, 지능형 치수로 여기와, 자,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서, 자, 이렇게 폭치수를 넣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넣어 보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이 선과 이 선을 찍어서 70. 이런 식으로 자, 치수를 넣으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자, 돌출을 해봅시다. 다시. 자, 프로파일 그리기가 끝났으니까. 자, 근데, 보니까 여기서 못따기하고 못깎기는 안 했네요. 그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죠? 사상 개념이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예외가 있는데, 못따기와 못깎기가 이 프로파일에서 중요한 설계 골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 못따기 못깎기도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피처에서, 자, 돌출 보스 베이스를 클릭. 그러면, 자, 아까는 자동으로 뭐가 나왔는데, 이번엔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 이유는 아까는 프로파일 영역이 단 하나여서 그래 어차피 하나니까 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꼭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안 되겠다. 왜냐? 프로파일 영역이 막힌 게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개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 선택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슥 갖다 대면은 프로파일 영역이 이렇게 인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프로파일 영역을 선택. 그리고 클릭하면 됩니다. 높이가 얘도 10mm네. 다음도 9mm를 하든지 하면 안 되겠으니까. 자,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서 자, 만들죠.